최근 기아자동차 2, 3차 협력 업체들이 경영 악화로 힘들어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. 지난주에도 한 2차 협력 업체가 도저히 방법이 없다며 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습니다. 그러자 이 업체에게 돈을 못 받게 된 3차 협력 업체들이 투쟁에 나섰는데요. 먼저 김인정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. 기아자동차 2차 협력 업체의 정문을 가로막은 시위 차량들. 경영난 끝에 최근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이 업체에게 돈을 받지 못하게 된 3차 협력 업체가 4억 원에 가까운 부품 대금을 달라며 시위에 나선 겁니다. 이렇게 시위 차량 두 대의 정문이 가로막히면서 납품 업체들이 납품을 하지 못한 채 차를 돌리고 있습니다. 부품을 조립해 3년간 납품해왔지만 개인비 수억 원만 떠안을지도 모르게 된 3차 협력 업체는 망연자실한 상태입니다. 몇 억을 제가 무슨 수로 상환을 해요? 법정관리 신청을 했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이건 완전히 뒤통수 친 거예요. 최소 7곳의 3차 협력업체가 이 업체에게 11억 원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. 작년 연말에 저희 업체하고 아무 상의 없이 갑자기 지금 이런 상황을 발생해보니 우리 업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소기업 업체인데 소기업 업체가 어떻게 상할 수 있겠어요. 3차 협력업체들로선 파산이 코앞에 다가온 절박한 상황이지만 돈을 받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. 해당 업체는 기업 회생 신청 이후 결제 여건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거래 업체들의 협조 요청이 빗발치지만 어느 것 하나 처리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과 답변서만 보내온 상황입니다.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.